제네시스는 GV60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전기차 전략 또한 현대그룹의 현대차나 기아차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해 크기와 컨셉을 다양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GV60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G80과 GV70 등 파생형 전기차들도 출시된 상황인데, 특이한 사항은 하이브리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각종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G90 롱 휠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만들어진다는 소식조차 접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네시스는 X컨셉의 컨버터블 전기차를 공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제네시스의 전동화 방향성과 전략은 무엇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네시스가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놀랍게도 섹시한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컨셉트카를 보여줄 때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해당 컨셉이 실물로 나와주었을 때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네시스는 전기차 컨셉의 X컨버터블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너무나 멋진 비주얼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제네시스 컨버터블 모습을 보고 이 브랜드에 한계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는 GT 숫자 시리즈의 네이밍을 상표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네시스 컨버터블 X 컨셉카가 실제로 자동차로 양산될 경우 GT라는 순수 전기차 컨셉과 이름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현대그룹의 라인업을 봤을 때 이 차량의 미래 출력과 주행거리는 현재까지 현대나 기아가 보여주지 못한 고성능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네시스가 반드시 해결하고 실현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소비자들은 현대차 그룹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성능보다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산차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인들도 제네시스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현대 기아차에서 외자차에서는 보지 못했던 미래지향적인 감성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시장의 시계는 다시 0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내연기관에서 최고로 칭송받던 브랜드가 전기차에서는 볼품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현기차처럼 내연기관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해 그저 그런 브랜드가 기대 이상의 주행거리와 스펙, 최신 편의사항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직행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미래 가치에 올인한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이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엔 전기차로 완벽히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의 판매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다 탄탄하게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투브였습니다.